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미지 트래킹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순 캐릭터 이미지를 보고 있으면은 순순 캐릭터가 막 뛰어다니는 오브젝트 따라다니는 예제일 텐데요. AR 관련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한테 가장 익숙한 예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R 세션 오리진과 AR 세션이 만들어져 있는 씬에 순순 캐릭터를 지금 띄워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소스는 제가 이제 유튜브 하단에 GitHub 링크를 통해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 다운받아 설치해 보시면 사용이 가능한 프리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순순 3D 오브젝트가 저희가 이미지 마커에 위에 올라가서 움직이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10cm 기준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스케일이 0.1, 0.0, 0.1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레스 폴더의 프리팹 폴더에 프리팹 형태로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삭제를 해 주시고 AR 세션 오리지널을 선택해서 Add 컴포넌트에 AR 트랙드 이미지 매니저를 선택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매니저 컴포넌트가 추가되게 되고요. 시리얼라이즈 라이브러리, 그 다음 맥스 넘버 오브 무빙, 트랙드 이미지 프리팹 값을 갖는 컴포넌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리얼라이즈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셋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미지 트래킹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 폴더로 가셔서 create XR 보시면은 레퍼런스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랑 이미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클릭해 주시고 이 이미지 라이브러리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은 우측에 인스펙터에 add 이미지라는 것이 활성화됩니다. add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처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레스 폴더에 가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순순과 아리 이미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순순 이미지를 끌어다 넣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순순 이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specify size 실제 사이즈를 얼만큼 해줄 것이냐 physical size를 0.1, 0.1 10cm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었던 컴포넌트에 serialized library에다가 해당 library를 선택해서 끌어와 주시면은 AR 파운데이션 환경에서 해당 이미지를 디텍팅을 해서 하는 것이 준비가 끝납니다. 자, 그 다음 트랙트 이미지 프리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저장해놨던 순순 프리팹을 끌어 넣어 주시고 맥스 넘버 오브 무빙을 한 이 정도로 해 주시고 이게 너무 많아지면은 퍼포먼스에 문제 생긴다고 하니까 2나 4 정도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맞게 적절한 값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한번 빌드를 해서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따라서 움직이는 순순 오브젝트를 실제 공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꽤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요. 크기도 지금 잘 싱크가 돼서 네, 지금 이렇게 좀 변환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잘 따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종이를 이렇게 뒤집으면은 트래킹이 잘 되지 않고요. 다시 이미지를 찾는 데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멀리 놔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의 거리까지는 트래킹이 충분히 되고요. 다시 가까이 가서 이미지 디텍팅이 충분히 되면 다시 올바른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텐데요. 지금 배경색이 좀 다른 이미지로도 얼마인지 디텍팅이 돼서 찾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미지를 좀 인식하는 방식이 꼭 세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디테일 요소들도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그런 정보를 제대로 볼 수는 있진 않아서 다른 AR 콘텐츠 제작 툴에 비해서는 이미지 트래킹 쪽은 좀 약간 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살펴본 이미지 트래킹 예제였고요. 다음 예제 때는 좀 더 많은 오브젝트를 동시에 띄워서 확인해보는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